궁금한 거 묻협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곧 네. 윤종 씨가 또 해외 투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이 꽤 많은 편수를 좀 누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이 몸 건강히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은총 씨가 없는 기간 동안에도 은총 씨 영상은 계속 나갑니다. 저희가 누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 없이 컴백을 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좋은 공연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듀젠버그의 알리언스 시리즈 데이브 바크 시그네처 모델과 팔로마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41의 기타리스트 데이브 바크 씨는 25년이 넘게 끊임없이 투어를 하고 음반을 출시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와 논의 끝에 탄생한 듀젠버그 알리언스 시리즈 데이브 바크 씨 모델은 팔로마의 바디 쉐입과 사운드 캐릭터에 큰 영감을 받았으며 데이브 바크 씨만의 커스텀 요소가 들어간 멋진 기타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되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듀젠버그 팔로마.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알리언스 시리즈 데이비 바크 씨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요거 이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이 노브에 레이저 각인으로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요게 이 데이비 바크 씨가 인도 출신이래요. 그거를 상징하는 문양이라 그러고 요 까치와 여기 스트라이프 이게 듀젠버그 설명 상품 설명에는 요 두 가지 심볼과 이 스트라이프가 바크 씨가 좋아하는 풋볼 클럽을 의미한다 라고 하길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까치와 스트라이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는 오스트리안 리그의 콜린우드라는 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을 좋아하는가? 되게 매니악하다 하고 나서 찾아봤는데 봤더니 뉴캐슬이었어요. 네. 이 까치랑은 상관이 없고 요 부분이 그 부분을 상징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헷갈리게 그 설명을 왜냐면 스트라이프에 해마만 그려져 있어도 뉴캐슬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스트라이프 까치 어디 팀이지? 그래서 까치를 찾았더니 성남 FC도 까치를 쓰고 있었고 네. 이 데이브 바크 씨 시그니처 피크에 뉴캐슬 마크가 아예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뉴캐슬을 좋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네. 언제 들어도 좋죠. 듀젠버그만의 그 기분 좋고 힘 있지만 시원하면서 그 청량한 소리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장르에도 다 정말 적합하지만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 사운드에서 정말 발군의 힘을 발휘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봐요.
좋습니다. 이렇게 두 대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물론 이 썸 41이 펑크, 그죠? 펑크 메탈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밴드기도 합니다. 이 펑크 밴드긴 한데 오늘 이 데이브 바크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은총 씨가 조금 색다른 스타일의 연주를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연주가 가능한 이유는 보통 펑크 밴드의 기타리스트들 시그네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블링크 18의 탐 달론지 시그네처도 다뤄볼 텐데 펑크 밴드들의 기타들 보면은 픽업 보통 하나, 그죠?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험버커 리어. 네, 그쵸. 그 볼륨. 그쵸. 끝. 그렇게들 예, 되어 있는데 이 썸포리어는 엄밀히 얘기해서 그냥 펑크라는 카테고리에만 담기에는 연주도 좀 화려한 편이고. 이 다양한 사운드를 구축을 해놓은 밴드이기 때문에 이 은총 씨의 어쩌면 이런 연주가 이 데이브 바크 씨 시그네처의 이 사운드 바리에이션을 좀 더 잘 보여준, 스펙트럼을 잘 보여준 연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르 상관없이 이 듀젠버그 특유의 깔끔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이 데이브 바크 씨 모델에서도 연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 데이브 바크 씨를 기억을 하는 게 이 썸포리온 노래 중에서 굉장히 히트친 노래인데 인투 딥이라는 노래 보면은 수영장에서 막 멤버들이 막 다이빙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장면에 솔로 하는 신에서 수영장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타를 메고 데이브 바크 씨가 폴리드 스미스를 메고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솔로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데이브 바크 씨라는 이름을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 주제를 받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누구지 하고 봤더니 썸포리온 기타리스트더라고요. 계속해서 폴리드 스미스를 쓰다가 이 듀젠버그로 아티스트로 등록이 됐는데 그러게요. 기타 성향이 너무나 다른데. 그쵸? 너무 다른데. 근데 이 데이브 바크 씨의 이 사운드에 대한 철학이 잘 녹아있는 기타라고 합니다. 픽업도 리어 픽업에 이 미니 토스터 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팔로마랑 차이가 좀 있었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은총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저는 일단은 이 듀젠버그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눈으로도 즐기고 귀로도 즐기고 참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참 즐거운 기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듀젠버그의 어떠한 모델을 봐도 정말 안 이쁜 모델이 없고 그리고 그 내가 돈을 썼다는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브랜드고 심지어 쓴 돈보다 더 쓴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듀젠버그 기타들 가지고 정말 기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천만 원 넘어 2천만 원이야 해도 믿을 거예요. 아마 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기라는 그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그죠? 스스로 상상하고 추정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식 악기들 보면 뭐 천만 원짜리 연습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저도 이제 그 사촌 동생 이제 클래식을 하니까 이제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참 거기에 비하면 클래식 쪽에 비하면 우리 쪽 악기들은 참 싸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깁슨 가격 올랐다 뭐 나머지 다른 브랜드 기타들 가격도 올랐다고 해도 클래식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근데 듀젠버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고효율의 기타가 그렇죠. 아닌가 그런 내가 소비를 했을 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기타가 단순하게 여러분 그 뭐 연주를 잘해서 좋은 기타를 사야 된다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아 뭐 좀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좋은 기타를 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기타를 가치적으로 내가 소유했을 때 그 돈을 지불한 한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냐 이 가치 평가도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적인 투자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삶의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브제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해져서 뭐 제가 늘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실에 그냥 한 대 탁 있고 옆에 뭐 좀 이쁜 앰프가 그렇죠. 있다던가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나온 스튜디오 클래식 모델들 있잖아요. 그거 캐비넷도 작으니까 세트로 맞춰서 뭐 예를 들면 뭐 컬러 같은 경우도 뭐 주빌리는 되게 예쁘잖아요. 그거랑 이제 헤드랑 하면 높이가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 지금 딱 이 스탠드에 딱 해놓고 그냥 핀 조명 하나 딱 싸주는 거예요. 인테리어로 완성이 된다. 진짜 인테리어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를 수집을 하시는 컬렉터 분들 여러 가지 기타 수집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기에 있어서도
이런 기타 딱 하나씩 재밌게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일단 사운드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이 듀젠버그는 압도적입니다. 웬만한 그러니까 듀젠버그가 제일 좋은 게 소리 편차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다 그냥 이 모델마다 소리가 그냥 좋다. 그러니까 특이하다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개념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사셔도 후회 없을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뭐 그 팬이신 분들은 네. 너무 좋죠. 이제 모든 이제 콘서트 때 이 기타를 들고 나온 건데 내가 이제 정말 듀젠버그를 살 이유가 생겼다. 와 내가 정말 빅팬이었는데 어 그래 이거는 내가 듀젠버그에도 한번 투자해보지 하시는 목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언제 보아도 연주자를 기분 좋게 만드는 외관과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팔로마와 데이브 바크시의 시그니처 모델을 비교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 데이브 바크시의 팬이 아니더라도 압도적인 외관을 가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예, 마음에 이뻐요. 드시는 분들은 뉴캐슬 팬이 사셔도 됩니다. 장르와 상관없이 나는 멋있는 듀젠버그의 기타를 가지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과 고무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